할렐루야. 아멘. 자, 말라기 3장 1절 들어가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미 1절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성들을 드러냈고, 또한 한 아버지를 두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한 사람을 지은 독생자 예수를 주님은 증거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모든 죄로부터 건지고자 구원고자 주님께서는 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한테 증거한 모든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예수를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리.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길을. 아멘. 그 영원한 생명길을 예비할 때 여러분들은 구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 길을 진리 생명이신 주님 한 분 외엔 구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거룩한 줄 거룩하고자, 주님이 온전한 줄 온전하고자, 주님이 빛인 적 빛 가운데 행하고자 구할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너희의 전에 임하리니.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된 성전에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마가다 바 있는 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그 전에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구하는 자,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 세상의 거룩함이 아닌, 세상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의로움이 아닌, 세상의 명성이 아닌, 하늘의 명성,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의로움을 구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구하는 자고, 그걸 구하는 자는 그 은혜를 영접할, 그 은혜를 받아들일 거룩함의 그 영광의 전이 되고, 그 거룩함은 주님 자신 자체가 영광 자체입니다. 그 구하는 바 그 전에 그분께서 호련히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너희의 기뻐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에 대한 은혜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예수님한테는 선자의 말씀을 이루게 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어떠한 역사를 행한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선자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언약한, 약속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믿음의 자손에게.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루려 하는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사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진흙같이 붉은 여러분들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며 온전치 못한 사랑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랑 속에 걸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할 거래요. 아멘! 여러분의 겉모습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경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겉모습의 깨끗함처럼, 겉모습의 경건한 모습처럼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 경건함으로 상대방을 오히려 정죄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 경건한 것으로,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선함으로 상대방의 선하지 않음을, 경건치 않음을, 온전치 못함을 정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세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이 하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할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품고 그 죄를 짊어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게 할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래요.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그 일을 행할 자라고 다음 주로 표현합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그를 당할 수 있겠냐고요. 바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장 권세를 가진 자예요. 철장 권세를 갖던 것은 천하무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이 어둠의 세계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능히 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끔찍함 속에서도 빛 가운데, 그런 처참한 가운데도 빛 가운데, 해안과 배반 속에서 멸실 속에서도 마음에 어떠한 악의도 품지 않고 사랑으로써 그들의 죄를 짊어지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성결한 길을, 사랑의 길을, 온전한 길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능히 당할 수 없는 자.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미혹도 유혹도 어떠한 박해도 죽음도 끔찍함도 어둠도 제약도 배반도 멸시도 천대도 비웃음도 조롱도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둠이 삼키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에 임하는 날 누가 등이 당하겠냐,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나타난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앞에 자신이 깨끗하다 온전하다 할 자 한 명도 없대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아무도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들은 회초한 담이 되었고, 그들은 지금같이 죽은 자를 지닌 자가 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되었고,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지금 잠깐 1, 2절을 읽어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자를 이 세상에 보내요. 주님 앞에 길을 예비할 거래요. 주님 앞에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홀로 행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있을 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걸으신, 주님의 영원함으로 걸으신, 주님의 의로움으로 걸으신, 주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걸으신, 주님의 빛으로 걸으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걸으신,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홀로 행하신 생명길인 생명이에요. 언약의 사자 오면은 주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홀로 행하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때 그 길을 예배할 땐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구하는 바가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말 주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주님한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길을 걷고 싶다면 주님 외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은혜를 빗비춰주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자가 구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구하는 바 그 주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되고자 그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서 걸음을 하며 일어서서 주 예수 안에서 해오고자 하는 그 전에 이 말이니. 그러므로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래요. 바로 사랑을 연단하는 자예요. 사랑을 연단하는 자라는 것은 사랑은 금으로 표현됩니다. 금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온전치 못합니다. 사랑하다가도 여러분들은 금방 그 사랑이 식어버려요. 십자가에서 저참한 죽음을 당해도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말라기 2장은 한 아버지를 두었고, 그리고 영이 유효할지라도 한 영만 지었다고 써놨어요. 그건 독생자입니다. 한 영만 지은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3장은 지금 그 말씀하신 말씀의 실상을 이루어내는 장입니다. 내 앞에 길을 예배하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바 되고, 그 은혜를 구원받는 자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어 그 아들로 그 사람들을 행하게 할 때가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을 얻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3장은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의 사자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 이어서 주님은 예수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장면이 바로 이 1절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 6절에 야곱의 자손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삭으로 난 자들이에요. 이삭으로 난 자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거듭날 자,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질 자, 말씀에 의해서 맞춰질 자.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인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운 자는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도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며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 될 거래요. 이 어두운 세계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불의가 만연한 세계에서, 그리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남을 해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며 배반하며 의리를 저버리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잘 보세요. 거기서 사랑한다는 사랑의 단어는 사치고 그 사랑은 헛되고 헛된 거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줄 막연한 꿈 같은 이야기로 전락돼 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어둠에 다 삼킴을 당해요. 근데 이 언약의 사자는 거기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오히려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전전 이 땅에 내려왔던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도 활활 타오라 그 사랑이 완성된 것처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완성되도록 이젠 어떠한 어둠이 와도 어떠한 불의가 와도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금을 연단하는 자리에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금을 연단한 자의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불은 사랑의 불길입니다. 금을 연단한, 사랑을 연단합니다. 사랑하다가 사랑할 수 없는 직면을 만납니다. 그때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걸 꺾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람을 정죄치 않고 그 사람을 외면치 않고 그의 죄를 짊어지고 그를 받아들여 그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그를 품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낮은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한 자는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정죄한 사람은 독사의 새끼가 되어 그들 입에는 독이 묻어 있어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가뜩이나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자악하고 참소하고 자기 영혼을 짓밟는 영혼에게 손을 내밀어질 자가 오히려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상처가 되어 그 영혼은 더욱더 심한 상처를 받게 되죠. 이게 바로 독사의 새끼예요. 정죄한 자에게는 내면 속에서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빛이 하나도 없다는 진리는 하나도 없다는 장소가 됩니다. 주가 거할 수 없는 내면이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 아멘.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저렇게 어둠의 영들도 네 안에 거할 곳이 있는데 거룩한 내가 네 내면 속에 네 자신 속에 거할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아멘. 이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나를 향해 문을 열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잠깐 순간의 생각이, 순간의 보는 것이, 순간의 마음먹는 것이, 순간의 행동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어둠이 여러분들을 삼켰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 어둠의 포로가 되어 어둠에 갇혀서 거기서 못 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주님은 그 옥에서 여러분들을 나오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 살았고 주변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자 경계하며 살았고 또는 여러분 육체적 위익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걸 모르고 육체를 따라 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삭으로 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때 온전한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따를 자는 오직 한 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도 주님이 임하는 날을 여러분 또한 맞이할 거래요. 유대인 땅에 오셨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전 세계에 내 이름을 믿는 자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중에 남는 자만 구원을 얻을 거래요. 그 남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자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남는 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본대로 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날은 엘리야 바로 세례요한의 등장이 먼저 나타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임하는 날을 맞아라고 외친 자가 나올 거래요. 그러면 그 세대에 메시아가 분명히 나타난 날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언약의 사자의 장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요 그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입니다. 모든 영혼에게 이 세상의 육체 아버지를 다 두고 있는 상태예요. 이 그들이 이 언약사를 만나면 한 아버지를 둔 날입니다. 언약은 말 그대로 선자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에게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연단할 수 있는 불이 있대요. 이루어지게 할 언약의 말씀. 선자의 말씀은 이미 그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름같이 붉은 너희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온전치 못한 너희를 내가 다시 돌이키고 나의 진노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할 것이며 또한 네가 나의 뜻을 따른다면 내가 너를 진노고자 화를 내려고자 했던 곳에서 내가 돌이키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에게 이 은혜를 내려줄 때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생명이 되고 네 영광이 되고 내가 네 영원함이 되는 날이라 하고 주님은 언약에 기록해놨어요.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 선자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언약의 사자가 봐도 그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할 진리의 증거를 이렇게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그 사랑을 연단할 수 있는 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사자가 선자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증거를 가진 자란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연단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연단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그 언약의 사자한테는 그 사랑을 연단할 수 있는 불이 있대요.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래요. 안에 불순물 없이 아주 깨끗이 모든 걸 정화시키며 깨끗하게 되어야 할 온전한 사랑 속에서 걷게 할 재물 같은 그 은혜가 있대요. 그 언약의 사자는 여러분 자신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또한 불순물 없는 사랑 속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연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사랑을 연단한다고 해서 방금 전자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둠 만나면 더 이상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더 이상 사랑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계에 부딪히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행하였던 여러분들을 그 생명 안에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또한 그 은혜의 몸이 되도록 여러분 온 마디가 도움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 마디 각 마디가 이 사랑을 따라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온몸이 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걸으려고 하는 몸을 거부 먼저 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립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납니다. 그 내면 속에 그 성령의 역사에 영적 전쟁이 있었기에 여러분 내면 속에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희락과 사랑과 열매와 온유의 열매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열매가 여러분한테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육체를 거슬려 성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날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의 천지 차이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부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할 때는 주님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거부해버립니다. 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외면시켜버리고 사랑을 물리쳐버립니다. 주님의 말씀 못 따르겠다고. 이게 주님을 거절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랑하고자 하나 내 몸엔 사랑할 것이 하나 없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나에게 선함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자예요. 주님은 그 사랑을 그에게 내어줄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사도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주 예수를 얻고자 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이 많다. 내가 이것을 나의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살가 필요하든 주님의 생명을 얻든 그분의 빛빛을 얻든 그분의 거룩함과 행함의 능력을 얻은 자가 바로 사도바울이에요. 나한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한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내 앞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불의 가운데 있는 넘어져 있는 자, 강도 만난 자, 귀신 들린 자, 도둑질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내게 해를 끼치는 자, 나는 그를 용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나는 외면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도 못하는데 사랑하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거절한 자일 것이냐? 하지만 이런 모습이 내가 싫고 주님처럼 저들을 사랑하고 저 사람들을 외모로치지 않고 이 주님 안에서 그들을 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내민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거기가 바로 사랑으로 연단할 자가 될 겁니다. 아멘!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전멸 같을 것이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초월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할 여러분 자신을 십자에 못 박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 거래요.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 되도록 여러분의 점도 흠도 없도록 여러분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삼킬 수 있도록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역사예요. 그 은혜의 역사를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고 너는 내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그는 온전한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점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으라. 아멘! 예수님 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날은 우리 내면 속에 어둠과 빛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시현한다면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빛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원수가 되는 날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미워해야지 사랑하라라, 용서하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를 품으라 하는 그 말씀이 왜 악하게 들립니까? 그것이 악하게 들린다는 것은 악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악을 싫어하는 자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악을 볼 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아버지의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표백하는 전멸 같은 역사가 여러분 종 속에 일어날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래요. 2000년 예수님은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요. 빛 가운데 행하도록 자신을 따르게 했어요. 왜? 자신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매도하고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적 전쟁이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났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자가 자기 일을 해방하고 있고 자기 백성이라는 자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빛 가운데 행하고자 그들을 굶고자 하는 주님 자신을 방해했던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이란 그들입니다. 주님은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과 싸우며 빛 가운데 행했어요. 하지만 어둠의 승리로 십자가에서 끝마친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이고 그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뒤를 따랐던 그 영혼들은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죠! 거기서 말하는 무덤 속 영혼 바로 여러분 영혼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있으나 그 사람들은 죄의 종이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가득 차있고 살인 자가 가득 차있대. 내면은 재앙으로 가득 차있는 냄새나는 오물로 가득 차있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 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런 죄 가운데 죽고 사망이 영원히 그 영혼들의 왕으로 타며 음부가 그들을 빨아들이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그 영혼의 무덤 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영혼들은 자기를 죽게 할 그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은 날이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때 이 사람들이 나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하지만 먼 훗날 또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2000년 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할 역사의 음성을 들은 날이지만 또 이 세상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또 올 거래요. 그때가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방금 전에 무덤을 봤죠? 그 무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에 결박되어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곳에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욕심 안 버려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미혹 안 되도 미혹될 수밖에 없고 불의하지 않으려도 불의할 수밖에 없고 짐처럼 살고 있지 않아도 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음부에 들어갈 약속되어 있는 무덤 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덤 속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무덤이에요. 썩은 애를 풍기면 죽을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미 정해진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거의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싸운 데를 풍기며 욕심을 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할 음성을 그 무덤에 보내요. 그 말씀은 그 무덤 속에 나오게 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리라. 영광!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사도 바울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고 사도 요한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썩은 애를 풍기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해방시킬 말씀을 우리 귀로 듣는 날이래요. 그 말씀은 우리를 썩고 죽으며 썩은 애를 풍기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그 말씀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해방시킬 거래요. 거기서 나오게 할 거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날에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풀과 표백한 자의 전멸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은이란 것은 깨끗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한, 정직한 자가 되도록 불순물이 없는 자가 되도록 진실한 자가 되도록
되게 할 것을 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더불어 구할 내 자손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깨끗이 할 거래요. 이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을 얘기합니다. 내이라는 단어는 더불어 거한다는 뜻이고요. 깨끗게 할 그 연단의 말씀, 그 복음으로 더불어 있는 그 자손을 깨끗이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바로 주님의 사랑처럼, 주님의 거룩함처럼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 연단을 받은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대요. 이 표현은 바로 이 연단을 받은 자는 주님께 드릴 의로운 제물이 있어요.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하다가 어둠을 만나면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짐처럼 물고 찍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짐승처럼 물고 찍고 싸우지 않고 물어뜯김을 당하며 거기서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화목을 전하고 행위로서 그들한테 어떠한 해함도 위협도 가하지 않고 조용히 물어뜯김을 당하며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보아라, 그 존재가 이 연단을 통하여 그 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줄 것이라. 이들의 일상생활은 주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생활은 주님을 기쁘게 할 의로운 재물을 주는 자가 될 거래요. 사람의 배반 속에서, 멸시 속에서, 자존심 상함 속에서, 빼앗김 속에서 또한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끔찍함으로 다가오고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그들은 어둠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빛 가운데 걸을 거래요.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진리로 그들은 허리띠를 메고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제물로서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될 거래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어둠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거래요. 그 집에 무너짐이 없이 온전히 빛 가운데 생활 견고한 성읍이 될 거래요.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연단 받은 자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케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겁니다.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자, 어둠이 삼킬 수 없는 자, 오히려 그들이 걷고 있는 그 생명이 그 어둠을 삼킬 겁니다. 할렐루야! 일상 모든 것으로 짓밟고 오게 가두어 죽음의 형장으로 끌고 가는데도 이들은 두려움 없을 거예요. 그들은 깨달을 겁니다. 이들은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것.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주님을 진노케 하는데 이들은 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담의 죄를 받아들여 세상 사람이 다 죽었어요. 120년을 못 넘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의로운 제물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죽음은 곧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의로운 제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 자체가 그걸 증거하니까. 왜? 죽음은 죄로 인해 온 거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은 주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일상생활이래요. 그런데 이들은, 이 연단받은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할 자래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나오도록 대기할 언약의 사자를 주님께서 보낼 거래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너희 기뻐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 나오죠.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이 지상에서 행한대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영광이 임하는 날이고 이 일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때 하늘나라가 여러분 땅에 임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죽음의 왕노릇 하나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주가 왕노릇할 거예요. 주님은 4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전 때와 같이 이 백성들이 나의 기쁨이 될 백성이 될 거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게 했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역사의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좀 표현합니다. 그때 유다와 예수로 더불어 갈 유다와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이 1, 2, 3절의 역사가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될 역사래요.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을 기쁘게 할 역사를 행할 거고 그 기쁘게 역사하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을 완전한 상황 속에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선함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열매가 여러분 땅에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움돋도록 되게 할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말씀을 우리 땅에 내려준대요. 그 말씀은 우리 땅을 적실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씨가 되어 영원토록 살게 할 그 살림이 우리 안에 무성하도록.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어떤 어둠도 이기지 못하도록 그 살림의 수많은 열매 모든 어둠을 삼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의 날입니다. 이때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영혼들이 되게 할 거래요. 그들은 삶 속에서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이웃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웃의 배반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이웃을 해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이 진처럼 물고 자기를 찢고 싸운다 해도 그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들을 향해서 짐처럼 돌변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당할 거래요. 죽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그 죽음으로써 그들을 대하는 그의 영혼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을 온전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려질 의로운 제물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이 땅을 걸을 거라고 성경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들은 진리 가운데 행할 자고 진리 안에 거할 자고 진리로 말미암아 일어설 자고 진리로 말미암아 마칠 자예요. 그것도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들이 바로 할아버지를 두는 경건한 자손이 될 자들이다. 그리고 5절을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2000년 예수님도 심판하러 오셨죠. 그 심판은 그들을 구원받게 했어요. 정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편합니다. 네가 회천한 담이라고 나는 정죄라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에 악함이 떼서 나는 너를 정죄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심판이 내가 너한테 비춰준 너한테 알게 한 나의 진실로부터 진실을 받아들여 그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진실 속에서 네 자신의 죄를 발견한다면 나는 그 죄로부터 너를 구원고자 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2000년대 예수님 왔을 때 다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케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여기서 과부는
예수님이 없는 가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첫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첫사랑 받아 여러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나와도 복음을 접해도 다시는 그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치고 다녀요. 이게 바로 신랑을 잊어버린 가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그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아 같은 인생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방금 말한 이러한 자들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상대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한테 진리를 속히 예수님은 심판하며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2000년 전 일어났던 것처럼 또 일어날 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본대로 오리라. 본대로 올 땐 누구한테 오겠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이제 그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유대인 땅에 임했던 것처럼 본대로 오리라.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그곳에서도 내가 본대로 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내가 너를 심판하여 이것을 증거할 때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바로 주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 이스라엘만 경외하는 자들 앞에 그것을 진리로서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그들의 그릇됨을 다 드러냈고 주님은 그것을 정정하셔라. 그 그릇됨 속에서, 그 허물 속에서, 그 죄악의 세계에서 주님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되려고 그들을 구원고자 심판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아멘! 이 심판은 놀라운 장면을 연출시킵니다. 자,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이러한 역사를 절대 바꾸지 않을 거래요. 지금까지 증거했던 선지자를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변혁치 바꾸지 아니할 거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독생자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 대기하고자 하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응하게 할 이 은혜를 주님은 바꾸지 않을 거래요.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않을 것이다. 다르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경건한 자손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내어주어 그 말씀으로, 그 영광으로 내가 너를 거듭나도록,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새롭던 받도록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변혁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이삭으로 난자가 되는 것이라. 태초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내가 너한테 내려준 것은 내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내려준 것이고 그 아들을 내가 너한테 내어준 것은 그 아들로 너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해방시켜 내 앞에 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내어준 것이라.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삭으로 난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그 태초의 말씀으로 건날 영혼들아, 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영혼들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경건케 하고자 하는 자들아, 이것을 통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반응이야, 반응! 천하! 예수님 아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거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날 영혼들은 소멸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세계에 여러분들은 창조된 이 세계에 여러분 태어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창조의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소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 새롭담을 받게 될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다시 태어날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게 된 날이 됩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든자는 살리라.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어서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예요? 다시 여러분들을 살게 할 말씀을 온 세상에 또 들을 때가 올 거래요.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독생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자들이 바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질 야곱의 자손들이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게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의 은혜라고 이 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멸되지 않을 야곱의 자손 되도록 역사의 역사로서 언약의 사자를 우리한테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사자가 증거하는 그 진리의 증거를 반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진리의 증거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참되하여 하나님께 임받는 날이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의로운 재물을 남아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진 지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이다.